택배 왔습니다. 상자가 있네요. 가을 선물 상자가 도착했네요. 가을에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던데. 이런 소리가 나고. 뭘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가을에 볼수 있는 여러 색색의 나뭇잎이에요. 그리고 가을 바람이 불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이 되죠. 자, 오늘은 이 가을에만 볼수 있는 가을 낙엽을 이용해서 왕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료는 스케치북과 가위, 양면 테이프, 테이프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스케치북 하나를 뜯어주세요. 반을 접어서 접혀져 있는 선에 맞춰서 오려주세요. 자, 요거를 한번더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더 오려주면 됩니다. 왕관을 만들 머리띠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짠! 자,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머리에 두르려는데 이거 하나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두 개를 붙여줄 거예요. 준비됐고, 이렇게 긴 거는 머리에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면, 한이 정도만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는 접고, 여기서 여기까지 꾸며주면 되겠죠. 그러면,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여기서 끝에서 여기 끝까지 쭉 껍질을 뜯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낙엽을 골라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생긴 낙엽은 플라타너스라고 해요. 플라타너스. 이렇게 붙여주고. 노란 색깔의 이거는 뭘까요? 뱅글뱅글뱅글 은행잎, 은행잎입니다. 은행잎도 붙여주세요. 은행잎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 아랫부분은 제눈 가까이 있으니까 이 부분 다 잘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위쪽으로 붙이면 되겠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느티나무 잎이에요. 이렇게 생겼구나. 시간이 지나면 갈색 느티나무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뭔지 알죠? 자, 빨간 색깔의 이거는 단풍잎도 여기 붙여주고, 여기도 붙여주고, 여기도 붙여주고. 이거는 단풍잎 씨앗도 여기 빰. 하트가 되도록 빰. 이거는 메타쉐카이어 잎이에요. 메타쉐카이어라는 여기 나무에서 자라는 잎. 이거는 잎이 되게 가늘고 긴 잎이 많이 있죠. 빵 꾸미고, 또 꾸미고 싶은 자, 걸로. 가을에 볼수 있는 나뭇잎들이고, 자, 이 나뭇잎으로 내가 내 머리 크기에 맞는 끈의 띠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좋아하는 낙엽으로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붙이고,
다 꾸몄다 생각이 되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눈에 찔리면 안 되니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아래 나온 삐져나온 부분을 자르고 여기는 이렇게 뱅글뱅글 눌러서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동글동글 왕관이 완성됐습니다. 예! 자, 가을에 볼 수 있는 낙엽, 나뭇잎으로 만드는 왕관이에요. 예! 자, 이 왕관을 쓰고 가을 풍경에서 사진도 찍으면 정말 멋있겠어요. 자, 아주 간단한 왕관이지만 멋있는 왕관이에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짜잔, 택배 왔어요.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새, 우와, 뭐죠? 나뭇잎, 양버즘 나무라고도 하고 플라타노스라고도 해요. 여기 보면 은행잎도 있고 단풍잎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찾아볼까요? 옳지. 이거는 느티나무잎. 메타쉐카이어 잎도 있고 키가 작은 식물인데 가을이 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잎이 막 색깔이 옷을 입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골라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붙이면 멋있다.